윤석열 총장 측이 소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검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언론에 따르면 정진웅 방지 대책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대검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서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휴대전화 등, 딱 명기되어 있죠? 뭔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수색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윤 총장의 피의자 방어권 보호장 지침이 반영돼 있다.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사례 방지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실은 저게 뭐 저희 언론들이 정진웅 방지 대책이다라고 핀포인트를 했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자. 특히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수색된 이른바 몸을 날리지 마라. 정상적으로 해라. 그런 대책 아닙니까? 상식적인 말인데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진웅 검사가 네. 저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판단해서 기소한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법률가들한테는 법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21조에 변호인은 저러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이에요. 이게 49과목에도 다 들어있고. 그런데 변호인이, 제가 변호인인데 압수수색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언제 어디서 압수수색을 한다.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걸 알아야지 제가 가죠. 그런데 그 한동훈 검사장 때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하고 하니까 법을 갖다 잘 알고 나 변호인 있다. 그래서 변호인한테 이걸 갖다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진웅 그 지금 차장검사 됐죠. 그때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서 규정이 있다. 122조에 알려줘야 될 통지 규정이 있거든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호인이 처음부터 아예 난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두 번째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진웅 차장 그 검사가 이 경우는 급속을 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급속을 요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자마자 그 집행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일주일 전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이나 변호인 불러야 되겠다.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육탄전이 벌어지게 된 예. 거고 뒤에 뭐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급속을 요한 것이다. 앞뒤가 사실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예규에다가 어떤 경우가 급속을 요하는 것인지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한테는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그 예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이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인권 보호하는 측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 참여권이 형해화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닌가 전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 등등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소설 쓰신 날 때부터 왠지 전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멋있게 금의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나오면서 뭘 다음을 당분간은 이제 조용히 좀 쉬면서 이제 앞날을 조화해야죠. 강성 지지층한테는 뭐 이제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그건 소수고 어쨌든 뭐
하는 일마다 다 저렇게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럼 그 망가진 게 아니고 뭡니까?